안녕하세요, 만비입니다. 네, 앙코대전쟁 돌아왔습니다. 저번에 네 황제의 궁전, 요네 번째 황제 잡으려다가 미타마가 트롤을 해가지고 뒷문으로 도망갔죠. 요번에 한번 제대로 하기 위해서 미타마를 빼고, 그냥 미타마만 뺐어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매지가 쌓이면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죠. 막아놓고, 아이고, 밀리는 거랑 고개 뜨는 거랑 착각해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가까이 오니? 이게 배를 째는 게 먼저인가? 애들을 뽑는 게 먼저인가? 그게 좀 딜레마네요. 아, 공 따대면 한 방에 안 죽는구나. 어쩐지. 얘네들이 벽에 왜 이렇게 많이 살아남나 했네. 각이었구만. 자, 일단 매즈를 뽑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놨고요. 얘는 어차피 빨려 들어가서 죽으니까 뽑을 필요 없겠죠. 그래도 뽑아볼까? 아니, 어차피 죽어. 뽑지 마, 뽑지 마. 자, 요번엔 제발. 트롤하지 않기를. 트롤할 놈이 없으니까 성만 안 두들기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세게만 안 두들기면 돼. 벽이 두들기는 것 정도는 봐줄 수 있다. 한 네다섯 마리 정도 모으면 좋겠는데. 자, 만렙 찍었고 열심히 뽑고 있죠. 시간 보내는 거니까 뭐. 아, 얘 어차피 안 모인 내가 말고 딴 애들 걸 그랬나? 안 모이는데. 자, 벽이 무너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벽도 그만 뽑자. 너무 무섭다. 자, 이 정도 부시는 거야. 아무도 막는 놈이 없네. 다 뒤로 넘어가가지고 슬슬 다 넘어가도록 디자인이 돼 있군요. 어차피 밀리잖아. 맞았어. 근데 안 죽었어. 엄청 약한 애네. 자, 벽을 좀 열심히 뽑읍시다. 어차피 밀려 들어가서 성 두들기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매직 아직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아. 그렇단 얘기는, 얘가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블랙쿠마는 눈 감고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정신 차리고, 바짝 모아봅시다, 바짝. 얘가 좀 길고, 그 다음부터는 얘도 모을 수 있어. 나보다 짧아요. 오케이. 여기에 엇박이 되는 게좀 중요한데. 나는 얘는 왜안 뽑고 있었어? 아, 이게 엇박이 아니라 아주 그냥 타이밍이 딱, 싱크로가 딱 맞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 돼버렸고. 야, 이거 너무 많은데? 아, 그 다음에 타조가 죽여주겠지. 누가 죽여줄 것이야. 멈춰. 안 멈췄고요. 밀려가지고 말수 없죠. 혹시 밀고 들어올까봐 신경 좀 써준 거였는데. 안 되는데 할수 없죠. 뭐. 설마 여기에 빨려 들어가진 않겠지. 이번엔 성이라도 치면서 열파가 터지겠지? 근데 멈춰놔도 어차피 금방 풀리잖아. 다른 애들이 더 짧은 걸로 멈춰줘서. 아, 이게 벽으로 두들겼는데도 성 체력이 벌써 저렇게 많이 까졌네.
데미지가 더 약한 벽을 구해왔어야 되나? 벽도 데미지가 좀 다르잖아요, 다들? 안 돼, 성 터진다, 이놈들아. 제가 밀린 사이에 딜을 해서 또 성을 두들기고 막 이러나봐요. 아, 큰일 났네. 이게 마지막 황제 잡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네요. 구경하기가 힘드네. 미타마 때문에 저번에 확실히 못 보긴 했는데, 그거 아니래도 힘드네. 빨리 죽여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죽이냐. 5대종 초댐으로 때리면 이거 결국 밀고 들어가서 성을 두들길 거란 말이야. 성을 안 두들길 용자는 없죠. 일단 뭐 여기는 무난무난. 니가 딜을 2만씩 2만씩 때려. 벌써 성출에게 반밖에 안 남았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를 꼭 듣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마지막 황제 적정 목을 딸 수 있을 것인가. 아,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정이 터질까봐 딴 건 아니고. 아, 열파가 거기까지 오네. 얘는 열공 못 먹는구나. 열파 범위가 좀 되는군요, 생각보다. 다행히 이 강아지는 뒤로 누구를 더 부르진 않네요. 어디 보자. 이제 죽을 때 되지 않았나, 얘는? 그렇게 세진 않잖아, 얘는. 자, 이제부터 좀 조심히 해볼까요? 루가족이 많이 모이면은, 이건, 아, 앵글이 아예 안 잡히네. 성 거리가 너무 짧아서. 장관이긴 한데. 성취력 아직 6만 남았으니까 설마. 블랙쿠마가 타이밍이 기가 막히면은 그냥 쏙 밀고 들어서 다 죽일 수도 있는데. 이게 대포를 이거 들고 오지 말고. 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대포를 이거 들고 오지 말고 방패 이런 거 들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버티네요.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애를 뽑고 싶은데 뽑은 문제가 뭐냐면은 오케이 오케이 됐다. 그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지금인가? 아니네? 늦었다. 죽였다. 적장 물리쳤다. 뭐지 이게?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르긴 했는데요. 꺽꺽꺽 하고 죽어나가는 사이에 친양이퍼랑 얘네가 해결했어요. 또 나오나? 안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보죠. 아, 네 번째 황제 잡았습니다. 업적 같은 거 안 떠? 아, 혐오 그 자체고요. 혐오할 줄 알고 시작한 거니까 뭐. 뭐 잘 잡았네. 잘 잡았어. 훌륭하다. 뭐 이게 끝입니다. 뭐 없어요, 냥코에. 뭘 바라시는 거죠, 도대체? 자, 네 번째 황제, 네 황제라길래 마지막 황제를 못 잡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잡아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